신선초 효능과 부작용. 신선초는 상떡잎 식물로 미나리과에 속하며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신선초는 명일엽이나 신립초라고도 불리우며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신선초는 뿌리가 굵으며 줄기는 약 1m까지 자라고 어린 잎은 즙을 내어 먹거나 나물이나 무침 등 반찬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신선초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로 해소 효과. 신선초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비타민 성분들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를 유발시키는 젖산의 분비를 상당히 억제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선초에 함유된 게르마늄 및 엽록소 등의 성분 등도 몸 안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효과. 신선초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질병과 노화의 주된 요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게 되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의 잡티나 기미, 주름 개선에도 이로운 작용을 함으로써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간 건강. 신선초에 함유되어 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간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흡착하여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에 뛰어난 효과를 있어서 간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성분은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체내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 개선 효과. 신선초에는 칼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칼콘은 췌장의 기능을 향상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개선시킴에 따라서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초에 함유되어 있는 프소탈렌이라는 성분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줘 당뇨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빈혈 예방. 신선초에 다량 함유된 게르마늄 성분은 우리 몸속으로 산소의 유입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초에는 함유된 철분 성분은 빈혈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미네랄 성분이어서 빈혈의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신선초에는 이렇듯 여러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신선초는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의하셔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